대결강 하러 온 승엽입니다. 자, 일단은 돼지갈비를 준비를 당연히 해야겠죠. 돼지갈비는 이렇게 찜용갈비 있죠? 이렇게 찜갈비를 준비를 했어요. 핏물을 이렇게 빼줘야 돼요. 이거 뼈 있는 채로 할 거라서 1kg를 준비했어요. 1kg. 칼집이라든지 이런 손질은 전혀 안 해줄 거고요. 이렇게 기름만 떼내줄 거예요. 물에 얼마나 담가놔야 해요? 이 돼지갈비는 핏물 빼는 거라서 한 2, 3시간 담가놓으시면 돼요.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. 급하게 핏물을 빼야 할 때는 흐르는 물에다가 졸졸졸졸 흘려놔도 핏물이 빼요. 자,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준다 그랬죠? 이거를 삶아줄 거예요. 제가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. 이 물을 끓여줄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 돼지갈비를 삶아줄 겁니다. 여기다가 간을 좀 주기 위해서 소금도 살짝 해요. 고기가 질긴 고기다 그러면은 삶는 물에다가 소금 같은 거 넣으면 안 돼요. 왜냐면 삼투압 때문에 고기가 연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연해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 소금 안 넣는데 오늘 돼지갈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. 자, 여기다가 마늘은 사실 생략하셔도 되는데 제가 추가를 했어요. 원래 레시피에는 없는 건데. 그리고 여기다가 대파의 겉뿌리 있죠. 겉뿌리라든지 잘 안 쓰는 부위. 그리고 통후추 한 10알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술을 한 큰술 넣어주고요. 뭐 정종도 괜찮아요.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반 작은술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러고 끓으면은 돼지갈비 넣어주면 돼요. 넣어주세요. 가위로 좀 큰 것 좀 잘라줄게요. 이렇게 해서 삶아줘요. 언제까지? 좀 익을 때까지 푹. 보통 한 20분? 20분이면 다 익어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얼추 삶아줬어요. 자, 이거를 이제 건져내요. 뜨거울 때 꺼내야지 안 뜨거울 때 꺼내면은 기름이 다시 도로 갖다 붙어요. 그래서 뜨거울 때 막 건져내줘야 돼요. 밑간이 필요해요. 밑간. 근데 밑간을 딴 걸로 안 해요. 간장, 진간장 있으시면 간장을 두 큰술을 넣어서 이거를 밑간을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넣고 숟가락으로 버물버물 이렇게 해놔요. 자, 이렇게 버물버물. 네, 이걸 넣고 대기.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되냐? 우리 이거 강정이잖아요. 자, 튀김옷을 만들어줄 거예요. 제가 박력분 그리고 녹말가루. 자, 여기다가 박력분을 깎아서 하나, 두 개, 세 개, 세 큰술 쓸 거예요. 여기다가 녹말을 박력분이랑 같은 계량으로 세 큰술. 집에 있는 고구마 전분도 괜찮고요. 다른 것도 괜찮아요. 자, 여기다가 계란, 달걀 하나 딱 넣어줘요. 자, 이거를 잘 섞어줍니다. 이게 지금 되잖아요. 이거를 막 물처럼 풍덩풍덩 담그는 게 아니라 버무린다, 묻힌다 정도의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.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묻힐 거예요. 지금 제가 계란을 넣고 이렇게 섞으니까 떡 같아 보이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전분물 생각하시면 돼요. 전분물. 튀김옷이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이에요. 그리고 오늘 기름에다 이제 튀겨줄 거예요. 여러분, 냄비에다 튀겨줄게요. 여기다가 버무려줄게요. 양념. 기름을 부어주세요. 그래도 조금 담궈질 정도로 할게요. 이거 180도에서 튀겨줄 거거든요. 좋아요. 지금 한 이따가 그냥 튀겨주시는 거예요. 가볍게 다 노릇노릇하게 튀겨주세요. 한 번에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. 자, 오늘 두 번 튀길 거예요. 그래서 색깔 너무 내지 마시고요. 한번 건져냈다가 두 번째 튀겨줄게요. 또 불 너무 세거든요. 그럼 색깔만 너무 나니까 불 조절 꼭 하세요.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튀김 할 때는 실수를 하는 게 이 불 온도를 너무 낮춰요. 두 번째 튀김은 좀 불이 세야 해요. 그래야 확 튀겨지거든요. 잠깐만에 튀기는 거예요. 그래서 불 온도를 너무 낮게 잡지 마시고 세게 잡으세요. 한 번 더 튀김으로써 이제 바삭한 거를 더 극대화. 바로 튀겨진 거 꺼내세요. 지금 온도 세서 두 번째 2차 튀김은 바로 꺼내주셔야 돼요. 이제 2차 튀김 이건 다 된 거고요. 우리 이제 조림하기만 하면 되거든요. 자, 양념 들어갈게요. 일단은 이거 제가 데코용으로 고추랑 파 옆에다가 놔주시고,
고추도. 네, 초록색이라서 이게 까맣게 나올 거거든요, 오늘 음식이. 그래서 초록색이 들어가면은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썰어서 올려줄게요. 여러분 집에 혹시 흑초라든지 홍초 집에 있으세요? 제가 오늘 흑초를 써야 되는데 홍초를 쓸 거거든요. 저는 간장 베이스인데요. 홍초가 약간 새콤하잖아요. 그리고 달콤해요. 그래서 요리에 쓰시면 괜찮아요. 제가 오늘 8큰술 쓸 거예요. 그리고 여기다가 설탕! 설탕! 5개! 원래 6개인데 하나 줄였어요, 제가. 그리고 여기 이제 간장만 들어가면 됩니다. 진간장이에요. 4큰술 씁니다. 여러분 이거는 1kg 분량이에요. 이거를 끓여주세요. 설탕이 다 녹고 부글부글 해야 돼요. 자,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죠?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. 여기다가 버무려 줄 건데, 자, 이때 이제 넣어줄게요. 돼지갈비 튀긴 거 들어갑니다. 버무려 주세요. 여기에 뭐 깨라든지 아몬드라든지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. 불을 살짝 끄고 파만 좀 넣어줄게요. 이렇게 넣고 버무려주세요. 담고 나서 고추를 올리는 거예요. 여기다가 이제 아까 썰어놓은 고추, 고추를 초록색을 이렇게 뿌려줘. 완성! 다 됐습니다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뼈를 잡고 뜯어볼게요. 돼지갈비예요. 겉이 아직도 바삭해요. 약간 교촌 버전. 맞아. 내가 이 튀김옷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었어요. 진짜 맛있다. 촉촉. 맛있네. Cheers. 완전 맛있어.